안녕하세요. 꿈의 퀴즈입니다. 오늘은 초보들을 위해 이 측정장치 더블함과 싱글함을 만들어볼 건데요. 먼저 A 측정장치 A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홍도현 씨는 초보 아니에요? 먼저 측정장치는 1번 먼저 2번. 차이점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먼저 A랑 B가 뭐예요? 어, A 측정장치는 더블항이고 더블항은 지하철에 많이 쓰는데 싱글함은 쓸 때도 있어요. 삼륜이나 아니면 주둥이에 쓰고 또 종이에 씁니다. 또 나머지 고속열차나 기차들은 이 싱글함을 다 쓰고 지하철은 아이텍스 청춘도 싱글함이요? 아이텍스 청춘도 싱글함이고 아이텍스 새마을도 싱글함입니다. KTX는 약간 달라요. 왜요? 동인센터도 달라요. 뭐예요? 싱글함이에요? 싱글함인데 좀 달라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르는 것 다들 아시죠? 여기 써 있는데 여기 잘라서 여기부터 이렇게 있는데 잘라서 빵꾸 내야 된다는 거죠? 빵꾸 내야 된다는 뜻. 공기네 공기. 공기가 바람이 통해야 된다 이 소리네, 그렇지? 먼저 이걸 뚫어줍니다. 칼날 조금 한 칸만 집어넣을까요? 빵꾸를 내는 거군요. 네. 주의할 점 있어요? 빵꾸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그냥 잘만 뚫으면 돼요. 손 조심해야죠. 또 주의할 점 있어요. 그래요. 이거 언제 했을 때 여기 저 네모난 데 있죠? 그걸 자르다가 거기 빨간색 쪽이 잘렸어요.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빨간색이 잘리면 빨간색이 어디 보는데? 여기 그냥 짙은 갈색 정도예요. 거기를 실수로 잘려버리면 실패입니다. 그럼 테이프로 붙으면? 저는 테이프로 잘리기로 합니다. 저도. 네, 지금 저기 레이프레임 있는데 기차 위에 이렇게 펜타골프가 달려있는데 그 위에 또 기차가 올라가니까 펜타골프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맞다. 이 받침대만 남은 것도 있어요. 레일플랜이 보관이 너무 어려워요. 정리대를 놨는데 또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망가지네요. 점점 레일플랜이 늘어나니까 레일플랜이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래도 어떤 얘는 넝그러지 빡세는 얘도 있어요. 짜부대는 있잖아요. 아까 어디 갔어요? 짜부대님 그 동해선 얘는 버렸습니다. 인지강의 그 광명쇼 다음에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이건 달죠? 자르는 거? 몰라요.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그지? 자도 안 되고 칼을 치세요? 네, 레이첼스님은 말 안 듣네. 네, 레이첼스님은 네. 레이첼스님은 그냥 그래서 중간차 말고 선두차만 사세요. 사서 그냥 펜타골프 필요 없어서 그냥 만지더라고요. 그렇게 왠지 문제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서랍들이 너무 많아서 넓은 공간이 엄청 많아. 여기 편집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3번 보이죠? 그럼 여기 보이죠? 됐어요? 네. 이렇게 3번 보이는 줄 보이죠? 네. 거기다 칼집을 해주세요. 반 접어야 돼요? 반을 접어야 됩니다. 다 어딨어? 여기 있다. 잘라줬어. 이제 접으면 되는데. 네. 홍도현님 초보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은 2012년 여기 또 여기 선이 있습니다. 여기 선이 있는데 여기도 선이 있는데 또 접으면 됩니다. 솔직히 대원님은 2012년 12월부터 시작했나? 그랬을걸요? 1년 차예요? 1년 차일걸요? 형아보다 왜 이렇게 채연이 보다 왜 이렇게 더 잘 만드는 것 같죠? 전 솔직히 20년부터 시작했어요. 2년차. 2년차. 또 3년차인가? 20, 3년차네. 3년차. 또 여기 3년차. 1번, 2번 있는데 네. 여기들도 칼집을 내줘서 접어주면 됩니다. 네. 솔직히 레이첼스님은 자를 안 대고 하세요, 칼집을. 어른들은 가능하죠. 왠지 네. 고수님인데? 네. 칼집이 안 돼서 찢어질 것 같아서 당하겠습니다. 칼집을 그쪽은 너무 세게 내도 잘라질 수, 약해질 수 있어서. 네. 여기 있는 부분은 매우 약해요. 네. 초보들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봐봐요. 이제 채은 씨가 채은이님이 처음으로 할 때 손톱을 이렇게 했어요. 애기 때잖아. 저도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교차시키는 거요. 교차시켜서 아유 봤어요. 교차시키는 거. 크로스구나. 이렇게 놔주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언제 부산 국제 철도기술 산업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입니다. 하늘색도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색도 뚫어야죠. 바닥이.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또 파란색을 떠넣어줍니다. 오, 사고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응? 테이프로 땜빵했어요? 땜빵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갈색 부분까지 잘라버리면 어? 실패라는데 이렇게 고수님들은 이렇게 잘 붙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테이프를 위에 붙이고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가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테이프가 없으면 실패입니다. 완전 테이프가 없으면 집에 테이프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게요. 없으면 그 종이 조각에다 풀 발라서 위에 붙이면 되죠. 뒤에.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머리를 써야죠. 손 조심하세요. 손.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사람들이 이거 에어컨 할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칼날 한 칸만 넣을까요? 또 한 칸이요? 네. 그렇죠. 참고로 지하철에 에어컨을 슈트락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하철에 에어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는데 바깥 공기를 들어보내서 그걸 시원하게 한 다음 깨끗하게 한 다음 시원하게 얼려서 안에다가 넣어주는 것 같아요. 또 나쁜 공기를 다시 보내주는 거. 공기청정기 역할 같은 겁니다. 그것도 더보람이요? 대부분 옛날 차들 더보람이에요. 네? 아니 지금 여기 도현이 만드는 네 더보람이요. 여기 너무 작아서 그냥 적겠습니다. 그냥 접어도 괜찮아요. 맞아. 네, 어쨌든 칼집 없어도 돼. 여기는 칼집 잘 초보들은 여기 이렇게 접는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잠깐만요. 칼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칼집 잘해야 합니다. 기회를 해야 된다는 회색 그 뒤쪽에 접는 선이 있거든요. 거기 뒤쪽으로 칼집을 내서 접으시면 됩니다. 중간? 네. 여기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을 칼집을 해서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여긴 그냥 접을게요. 여기도 접습니다. 저게 어느 부분이야? 너브랑 아까 크로스한 거랑 붙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받침대로 있습니다. 받침대. 그게
그걸 그 전선이 실제로 거기 주차장 짓는데 그 위에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타고 이제 움직이는 대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 여기 원래 그려줘야 되는데 안 그린 것도 있고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그려진 거는 세트에 들어있습니다. 저 뭐더라? 그 1호는 S차에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 네모난 게 있거든요. 거기다 지저장치를 붙이시면 될 거예요. 싱그라미 좀 어려워요. 붙이는 게. 난이도 누가 더 어렵다? 싱그라미 더 어렵습니다. 싱그라미 보면 풀 풀 풀 이걸 넣었어요. 맞는 거 콩콩 두 번만 해도 돼요. 됐죠? 다음에 이 판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이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요.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됐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리고요. 이제 크로스는 아 이거 붙이는 한 번. 어떻게 붙여요? 이제 이 3번. 아 또 있어? 네. 여기를 3번. 이제 크롤이 쉽습니다. 그냥 잘라서 그냥 접으면 돼요. 네? 저는? 과일 하세요. 일단 여기를 칼집이 돼서 먼저 칼집이 돼야 돼요. 칼집이 됐어. 칼집 잘 안 됐네. 세게 안 해서 칼집 사슬하면 잘 안 접힙니다. 바닥이 퉁퉁해서 바닥이 평평한데 봐야지. 쉽게 넣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걸 잘라주시면 과일 하시죠. 이거 손주실 그래. 가위로 잘라주세요. 칼집한데 어그러지면 안 되죠. 가위 내가 보통 그 판단네. 와, 가위가 붙어버렸네. 입에 풀풀이 붙은 가위인데 다른 가위도 없지. 예, 그 접습니다. 예. 이제 그 크로스. 이제 이걸 처음 했던 그거를 내가 여기 1번 길고 2번은 짧죠. 얘도 2번은 짧고 1번 길죠. 이렇게 만나시게 붙이시면 됩니다. 왜 어느 쪽이 짧아요? 네. 안으로 쏙 들어간 게 더 짧다고? 네. 얘들 이렇게 이제 붙이고 이거 이제 완전 진짜 주차장치 같아 보이죠? 네. 아직은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거 뭐 스키처럼 생긴 거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 같지 않아요? 4번 이거를 여기 3번, 아까 3번 위쪽? 보이죠? 여기다 위쪽에 이렇게 풀칠을 머리에다가 풀칠을 목콜라풀이 다 마르면 더 튼튼하긴 해. 근데 맞긴 해요. 특히 본드가 더 이제 이걸 접은 걸로 위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본드가 더 강화시된 사람들이 많은데 붙이시면 자 이제 트롤리를 만들 차례. 이제 마지막 트롤리는 네. 전기를 받는 곳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풀 좀 치워줬어요. 나 풀이 너무 보여요. 일단 여기에는 먼저 칼집을 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홍대 씨가 직접 장치라고 써놨는데 집 전 장치 집법을 틀리는데 전기를 집합시키는 장치 집 전장치 전기 전에 붙인 겁니다. 집합 전기를 집합시켜서 내 차로 보낸다는 걸 쓴 집중장치입니다. 영어로 펜토그래프예요. 한국어로 집중장치라 불립니다. 이걸 출덕이시라면 집중장치를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당연하겠죠. 이것도 가위로 해. 가위 이거 제대로 못하게 그것도 참고로 그 집이 좀 있어요.
고집 없습니다. 고집 많아요. 없습니다. 위험해 보이지 뭐. 하나도 시청자분들이 불안불안 덜덜덜덜덜덜 내꼬마가 칼을 쓰다니 덜덜덜 하시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되는데요. 지하철이 가속도가 빠르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바로 동력 분산식 때문인데 그게 바로 대차로 바로 이동하면서 가속기 되는 거예요. 마치 이음처럼요? 마치 이음처럼 가속도가 빠릅니다. KTX는 동력차가 앞에 있어서 뒤로 전기를 보내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빨라지는데 이음은 1분 만에 100km를 돌파합니다. 왜 어디 갔어? 뭐세요? 집중하세요. 어? 효과 날라갔죠? 네, 날라갔죠. 테이프를 붙이면 됩니다. 땜빵이 많네요. 아니, 저 뭔 이런 적은 처음이죠. 뭘 처음이에요? 이거 고수님은 이거 한 중수님 정도 되시겠네요. 이제 이걸 여기다가 붙이면 완성입니다. 얘들 참고로 아예 트롤리를 안쪽에 붙이시는 것도 낫습니다. 그쵸? 아, 네, 진짜 공기가 안 들어가 이거. 밑에 꽁꽁 치세요. 이렇게 뽀뽀하시면 이거 조금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10g 갑니다. 잠깐만, 여기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2kg 측정 장치를 해보겠습니다. 10kg 측정 장치는 더 어렵다면서요? 네, 10kg 측정 장치는 신형 열차에 들어옵니다. 신형 열차? 네, 새로 나온 열차들 많아요. 2019년 이후 제작된 신형 조종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얘는 별거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색을 빵꾸 뚫어요? 얘는 별거 없습니다. 이런 부품은 별거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부었다는데 친구랑 맞출 때 너무 세게 콱 맞는데 괜찮을까? 가치에는 부품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가운데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제외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소고자리가 신발이 좀 어렵다 고 들었습니다.
잘라주셨으면 전 여기 가지 말라고 주저지지 않게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어려워. 너무 박수 쳐. 이렇게 하는 작업 이건 꼭 제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걸 보여야 돼.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 조건 조건 색감이 같아서 있고 다섯 가지 있는 걸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이걸 하나는 여기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또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이제 하고 아 트롤리 이렇게 해서 어디에 연결 이거를 이렇게가 근데 초보들은 이렇게나 이렇게 할 때 헷갈리거든. 근데 이렇게가 맞습니다. 근데 처음 신기름 할 때 이렇게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는구나. 몇 번에 붙이는지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붙여. 4번? 4번. 4번끼리 붙여. 네.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아하. 그거 숫자 뭐라고 써 있는데? 거기도 4번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아, 4번끼리 붙여요. 붙이기 전에 번호를 확인. 이걸. 아, 그걸 먼저 붙여요. 이거 써요. 일단 붙이기 전에 칼집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 자꾸 뒤집어 놓으니까 풀이 다시 돌아가죠. 여기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원래 희마리가 없으면 넘어져? 계속 놀다 보면 힘이 없지. 힘이 없어져. 꺾이는 부분을 좀 보강을 하면 돼. 계속 접었다 뺐다 하면 힘이 없어져요. 맞다 이제. 너무 간다. 무거워서 이럴 수가 없어. 6층 아니에요? 아이고. 어차피 안 굳어서 다행입니다. 방금 전에 말해놓고 방향이 헷갈리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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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되는데 붙으면 되는데 뭔가요? 가늘고 끝에 좀 접어서 붙여. 기역자를 붙여. 이렇게? 그냥 같이 접어. 그래서 풀은 콩콩 조금만. 그냥 풀의 수성이라서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축축하면 어떻게 돼? 찢어져요.
맛있네요. 고강을 이렇게 조금 하고 마른 다음에 접어주십니다. 마른 다음에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으면 이렇게 뽑아 버리니까 바닥에 한번 좀 펴세요. 삐뚤어졌으면 저를 다시 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럼 태연 씨가 자 이렇게 펜타갈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실 때 펜타갈프가 더블랑이 1신가인지 확인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레이프레닛에서 제가 초보들은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보면서 특히 신그람은 이거 보면서 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연결통으로